오늘날 말씀 보기 전에 간단히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그 26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주제는 부흥과 중보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난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주에는 목회자 컨퍼런스고 둘째 주에는 평신도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게 결국 부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주제가 다릅니다. 첫 주하고 둘째 주. 그래서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 했는데 일반 우리 평신도들도 일부 참여한 분들이 계시고 또 참여 원하시면 할 수 있도록 일부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나눈 것을 토대로 이제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석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못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못 참석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그게 방송 선교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집회에 같이 참석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유익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 두 번째 평신도 컨퍼런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부흥, 또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 지금 현재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토대로 이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컨퍼런스 바로 전에 제가 쓴 중보 기도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고 그래서 책을 읽고 사서 구입해서 읽고 이번 컨퍼런스에 오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내일 오전 중이라도 구입하셔서 책을 이번 집회 경험 동안이라도 틈나는 대로 또 쉬는 시간에 짬짬이 읽으시면서 이번 집회를 참석하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책을 소개하자면 이승현 박사 하버드에서 PhD를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쓴 성령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김서택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아주 귀한 책인데요. 밖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곳이라도 사서 보시면 성령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좋은 책 자료가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공격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의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한 컨퍼런스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주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제가 맡은 이 시간은 중보기도의 필수성인데요. 특별히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의 2장에 나오는 1단원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패턴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중보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을까요?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오늘 저녁에도 볼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그 패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신다. 셋째, 중보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신다. 셋째는요, 중보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점을 거듭거듭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남방유다죠, 멸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주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가지 사건에 보아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패턴이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신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후손이 이방 나라,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인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아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쭉 증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일어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킨 신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되 언제 돌아올 것까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5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였다.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길 같은 경우에도 잘 닦여져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으며 안정된 로마 통치 안에서 복음이 안정되게 퍼질 수 있었고 또한 전 세계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복음이 쉬운 헬라어로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 등등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흥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온다. 이것을 매우 강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들을 볼 텐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운데서 동일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셨는가 또 세우시는 방법이 뭐였는가 보죠. 자, 먼저 출애굽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경우에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아까 성경에도 보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해서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로 또한 왕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까 스데반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면서도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에게 그렇게 하도록 조정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시켰다 그 얘기는 더욱도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교활하는 방법으로 저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 가지는 그 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었다. 그 말이죠. 성경에 의하면 심지어 사단의 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하게 하셨는가? 이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환경이 많은 압박이 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시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사실 일이 뭐였냐면 환경을 흔드시는 거였습니다. 환경을 흔드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장 11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간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감이 안 와도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뭐 1장 5절에서 6절, 5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때로는 조롱과 또한 그 어떤 눈초리와 이런 걸 많이 당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한? 기도하게 하기 위한. 여기에는 그 말이 없는데요. 나중에 13절에 보면 이제 스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가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선지자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역할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선지자를 바로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을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 뭐였냐면 태를 막으시는 거였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죠. 한나, 구약의 한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상 1장 1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5절 이제 그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아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잘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지 못했죠.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적수라고 표현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분인나가 자꾸 건드립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성경에는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했으니까. 분인나 이 여자가 악하다니까요. 나쁜 여자죠. 하나님이 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시기가 질투가 많은 여자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한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 시기 질투 가운데서 온갖 상대방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 쭉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실 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소위 둥지를 트신다고 할 만큼 환경을 어지럽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환경 흔드신다 그 말이죠.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분인나 같은 사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게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상대방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실 때가 되었을 때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아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심지어 성경은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중 하나가 뭐냐면 환경을 흔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고 관계하게 교활하게 대적하고 그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마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마치고 앞에 기도받으러 나온 이렇게 우리는 축도 마치면 앞에 나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팀들이 같이 저도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보이신 게 그러니까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의 삶 속의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상대방을 보니까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 자기 생각을 따라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속에 원망, 미워하는 마음 이런 옳지 못한 태도들만 가득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중보기도자라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환경을 흔드시는 일입니다. 환경을 흔드시는 일입니다. 이게 거기에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도록 환경이 흔드시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로 원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묻고 찾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3층에서 있다가 지하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전체를.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분당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화요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화요 모임 찬양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뭐 기도사역도 하고요. 기도사역 하다가 어떤 사람들 막 소리도 지르고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놨나 봐요. 그 차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다 세워놨는데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분이 불교 신자였나 봐요. 거기에 불신지옥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신 아마 그렇게 이해했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로 전화해서 막 뭐라고 따지죠. 계속해서 그 관리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요. 막 교회로 전화오게 하죠. 시끄럽다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 어떻게 하다가 그 예배 시간에 밖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 있었어요. 그 밖에 있다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예배 시간 항상 저는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제가 밖에 한번 있어 보니까 존경이 가더만요. 그분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 전체가 찬양 소리 울려가지고요.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도록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전화하고 계속. 근데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지하를 주셨어요. 주님 찾는 중에. 지하에 있다가요.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뭐 주차 문제를 가지고도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관리사무소 전화 옵니다. 같은 상가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일이 오게 되었어요. 일이 와가지고 제가 첫날 제가 그 분당 쪽을 향해서 그 교회가 있던 그 정든마을 한진 아파트를 향해서 큰절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첫날 차들이 줄줄이 들어오는데 그 차들이 거기에 다 수용됐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글쎄, 그게 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환경을 흔드세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어요. 이처럼 출애굽 사건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세우셨던 걸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경우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다니엘을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한 예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회복을 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그 대표적인 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중보 기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경우에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세우셨느냐? 또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책이 없으신 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깨달았나니 밑줄 치시면 되면 될 겁니다.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걸 보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제 3절부터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중보가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다니엘 이 당시에 벌써 예레미야서가 책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닫게라는 단어에 밑줄 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깨닫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선명히 깨닫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인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시면요, 제가 바로 어제 보도나무께 설교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성경에 깨닫게라고 나온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 그들을 어떻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셨는가? 아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중보기도자를 세우셨다고요. 자, 그럼 그들에게 그들을 중보기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므온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의롭고 경건하다.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사가라가 그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에게 성령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중보기도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므온만 하더라도 얼마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성령께 민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전에 그가 성령이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에 보시면요, 그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에 행하시고 계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일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을 행하시면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의도에 맞추어 나가야 될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면 지금이 주님의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시므온 같은 중보기도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중보기도자를 세우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안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름도 거명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을 중보기도자를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아래에 보시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기 보면 선지자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안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보기도자입니다. 근데 중보기도자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선지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그 약속을 알리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중보기도자 세우십니다. 한 가지 부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속량 혹은 예루살렘의 구속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예언으로 찬양하면서 한 이스라엘의 속량과 같은 내용이고요.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하반부에 나오는 이사야서 52장 9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그 예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사야서 52장 9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예언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본물이 터졌습니다. 위 웨일즈 부흥의 여파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웨일즈 부흥의 불똥이었습니다. 그 1904년 웨일즈의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을 때 그 6개월 동안 10만 명이 이 영적 대각성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다시 말해서 웨일즈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기도한 거죠. 그가. 여기 13살도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기도하지 못한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평양 그 대부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일즈의 부흥이 13살 때부터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청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보내신 것이니까요. 그가 26세가 되던 해인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 밤 기도회 후에 17명의 젊은이들이 에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남았답니다. 그날 밤 17명 전원이 그의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참석자가 밤마다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따라 그 일대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달 만에 7만 명, 5개월 만에 8만 5천 명, 그리고 10월에 첫 기도 모임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10만 명이 넘는 수가 회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오는 회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님이 없어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경찰들의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묵은 빚을 갚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으며 다른 잘못에 대해 속죄를 구했습니다. 심지어는 탄강에서 일하던 노새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광부들의 언어를 배우느라 일이 지연되는 역사까지 벌어졌답니다. 탄광실은 광부들이 옛날에는 욕짓거리만 했는데 변화되어서 언어가 바뀌니까 노새들이 못 알아먹은 거죠. 이와 같이 부흥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때의 부흥이 오는데요. 하나님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실 오순절은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책 부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부어지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오순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 때에 온 겁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때에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때가 되었을 때 기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도행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사도행 1장 11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쭉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열한 사도들을 포함해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오순절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과목을 택해서 성령론을 택하면서 오순절 성령론을 연구하고 또 다른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한 과목 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프리드릭 브루너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오순절 성령론에 대해서 연구한 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전반부에 한 학기 전반부에. 그러면서 프리드릭 브루너는 그 책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장신대에 계신 김명룡 교수님인가 그분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번역한 성령의 신학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책이 그 책이거든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해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왔지 기도해서 온 게 아니다. 오순절날 이름이 왔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제가 그 당시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한쪽밖에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때가 돼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기도자들을 세웠어요. 둘이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그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신 거죠. 사도행전 1장 1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게 중보기도자 세우신 한 가지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듣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하고요. 어떨 때는 그 시간이 길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짧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서책에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21일 만에 그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리오 왕이 죄송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게요. 다니엘 기도한 거 불과 몇 개월 사이입니다. 그 같은 해입니다. 그걸 보면 미국의 대2차 각성인 운동인가요? 뉴욕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사람이 모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 점점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회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놀라운 대각성도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에반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13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요. 아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일하기 시작한 게 뭐였어요? 환경을 흔드시는 거였어요. 그럼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출애굽 언제 시키셨느냐? 모세가 80세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랜 후예요. 아까 안나의 경우에도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만 성경에 보면 그가 7년,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몇 세까지 과부가 되었다고요? 84세라. 그러니까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과부된 지 84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 그대로 번역하자면 84년 동안 기도한 거죠. 그러면
개역 한글처럼 번역하자면, 그런 개역 개정판처럼 이해하자면, 그 당시에 주로 14살 이때 정혼했대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10살, 5살에 했다고 그래도 7년 동안 살았으면 22세, 20대 초반인데 84세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60년 이상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랜 후에 부흥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 역사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떨 때는 급히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나열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여지는 몇 가지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게 사시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드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중을 알리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약속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제 이에 대한 신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데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그 시대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다 못 들으시면 책에 보면 나오니까 책 사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패턴이 뭐였느냐? 첫째, 아까 첫 번째 하나님 일하는 패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을 주신다. 둘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 셋째, 중보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네, 자, 세 번째. 그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그 세 번째, 중보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에 대한 그 어떤 그 이해, 성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성격.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의 성격 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이죠. 한번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사야 하반부 43장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회복시킬 말하고요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회복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중보기도를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하신 일이 뭐냐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세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보기도자들의 성격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지금 읽은 이 구절인데 자, 이 구절에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작은 첫 번째,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내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구약에서 파수꾼은 많은 경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 반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수꾼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 반대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중보기도가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장의 안나의 경우에도 그가 한 일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중보기도자인데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이 말하는 바로 그 파수꾼인데 중보기도자인데 중보기도는 이러한 중보기도는 파수꾼의 소명으로서 선지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선지자적 소명이라 그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열된 책을 보면, 그러니까 그 성격책들을 보면 어디에도 중보기도가 은사 중에 하나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인건 로마서 12장인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인건 베드로전서 4장인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목록 중에 하나는 안 나와 있을지 몰라도 중보기도에는 어떠한 성령의 은사 못지않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아까 시몬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중보기도에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중보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일 또 행하고 계신 일들을 쭉 나눴다고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새롭게 되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가능한 지난주에도 꼭 오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못 왔더라고요.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보기도를 나누죠. 연결됩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면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되 자기 의지와 자기 목표를 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가요.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뜻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어느 시간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나갔다면. 그래서 다윗의 왕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면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니까요.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왜 그럼 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중보기도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자들을. 거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냐?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자가 친구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곳에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함께 있는 자가 친구죠. 중보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셔서 우리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친구로 주님 앞에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중보기도로 인도하신 것은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어요. 오래전입니다. 지금 포도남교회 17년 됐으니까 오래전이죠. 저는 중보기도에 잘 모르고 뭐 배운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중보기도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 중보기도 아는 거라고 뭐 테이프 한 두 개 들었나 어느 분 설교를 그랬는데 저는 중보기도로 나가면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처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으세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성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중보기도 한다고 모이면 각자 문제들이 나는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나는 가족 뭐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내놓고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오니까 민족의 죄악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죠 상태가 어떻고 뭐 이거 얘기하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좀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기도만 하더라도 자기 문제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함께 하신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게 하심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심으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는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중보기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뜻과 의중을 알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아까 시몬의 경우에도 안나의 경우에도 다니엘의 경우에도 그렇죠. 구약에서 파수꾼의 주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답니다. 그것은 대적의 침입을 살피거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확인하는 것이었답니다. 제가 어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대적의 동태를 알리시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동태를 알리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파수꾼. 이와 같이 중보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뭐냐?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내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따로 또 살펴볼 거고요. 이 토대로 그걸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되죠.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여기 보시면 하나는 이 구절은 파수꾼, 그들이 중보기도자라고 그랬죠. 파수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remind, 상기시키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여기 기억하시게 하다 이 말을 잘 유념해 두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중보기도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그 말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뭘 조를 때 계속 조는 거예요. 줘, 줘, 엄마 줘. 야, 기다려, 기다려, 줘. 나 피곤 잘 내가 줘. 그 문득 반대로 문득 줘, 줘. 잠을 잘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요. 줘, 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쉬지 못하게 뭐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이지. 주님,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또 하나 여기 없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래서 6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라. 무슨 말이냐? 지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데 회복시켜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그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자들입니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며 그렇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시몬이 그렇게 했고요. 안나가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인데, 자, 세 번째 패턴이 약간, 하나의 패턴의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중보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데,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 방법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중보기도자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가 또 그 느헤미야의 예입니다. 내일 아마 나올 겁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에 또 느헤미야의 예, 아주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쭉 말하면서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가 나오더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자 그러면 그가 중보하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중보기도한 계기가 중보기도한 계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신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 처지가 보여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관점, 기준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게 보여져야 그 앞에 보지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오전에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예를 들면 뭐 요한예술로건 누구건 사실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했던 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짜비가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목을 열으시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벌거벗고 가난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분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중보기 대원을 붙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기도 제가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으셔서 구속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려고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인 오늘날의 우리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멀어있고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뭘 화려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쳐있고 임재가 거쳐있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보여졌다면 중보기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구역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일하시는 사인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 말이 지금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시려고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중보기도의 그 마음이 부어지고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991년 9월경에 그랬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교회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반쪽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힘든데.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둘째 날에게 셋째 날에게 말씀하시다. 저는 이게 저에게 인생 전환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이 보이신 것은 주님은 살아가신 인격체인데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분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전환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제가 중심에서 회개가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안 돼. 주님 알기를 구해 나갔거든요.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아까 말한 대로 전혀 모를 상태에 중보기도를 인도하신 거예요. 중보기도를. 그래서 와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처지가 보여지고 현실이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죠. 한 번은 그때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뭐 YM에선가 이렇게 아니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다는 분이 어떻게 소문 듣고 방문했더라고요. 그때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날따라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가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였어요. 근데 추측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무슨 원수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냐 참 불쌍하다. 그리고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냐. 이제 그래서 그분이 가고 안 나타난 것 같아요. 내 추측이에요. 하여튼 끝나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났어요. 어디서 이렇게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면 같이 기도한다고 왔는데 근데 오늘날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그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없는 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는 거치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원수는 우리를 억압하고 농락하고 짓밟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 무력한 것 같은 그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제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구하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여 원수들을 회파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걸 붙들고 하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지 아까도 말한 성도들이 처음에 오더니 나중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참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다시 시작하라고 했네요. 교회를. 그래서 그리고 분당에 시작하라고.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시작되었고요. 초기부터 다시 중보기도 시작하게 하시고 포도나무교회 새물교회 성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시거든요. 그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일하고 계신 사인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실 때 하신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뭐 하라고? 중보기도 하라.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 관점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실은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가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하면 연회장 비슷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은요 음식 다 신하들이 먹어봤어야 됐어요. 그냥 안 먹어요. 그러면 연회장이라는 것은 술을 다루는 연회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절대 낮은 직책이 아니에요. 그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아주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연회장인데 그날 왕과 왕비가 같이 모여서 있는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신하가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어 보세요. 이건 뭐가 이 날아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깨닫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왕을 만날 때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가 그동안 금식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못 살았겠죠. 이 얘기는 그렇게 금식하면 앞에 기도했는 기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그를 압도했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 앞에 나갔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간 겁니다. 몰랐어요. 그런지를. 왕이 말하니까 두려워했죠. 이건 처단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그를 압도했어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제가 들으니까요. 그 누구죠? 에반 로버츠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요 밤중에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근데 결국 보세요.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게 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이 수심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말해요. 벌벌 떨면서 말했겠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송해요.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을 위해서 하도록. 하나님 뭐부터 시작하셨나 보세요. 현실을 인식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게 금식하며 21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고요. 아까 안나 보시면 6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출애굽기를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 이렇게 제가 훈련해서 강의할 때 이렇게 그 책 사용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는데 부흥 과목 다룰 때 그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처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뭐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가장 뭐지 핵심적인 진리를 재발견되하실 그 가운데 서서 주님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서 생명이 소생되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은 부흥이 온다고 말하면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부흥이 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셔서 그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시고 지금 뭐 향하심 보이셔서 그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가면 어떨 때는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 오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부흥을 보내신다는 거죠. 반드시. 웨일스 부흥 때는 13년 만에 왔고 출애굽 사건은 1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왔고
예수님 오실 때는 안나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60년이 지난다 갔을지 몰라도 다니엘의 경우에는 수개월 만에 응답이 왔고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응답이 왔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순절의 경우에는 열흘 만에 응답이 왔고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에게 말했을 때도 거의 안 받아들였고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갔는데 나가서 찾아온 것은 더 큰 핍박뿐이니까 그들은 바로를 원망할 뿐이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모세와 아론의 얘기도 전혀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까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셨더라. 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그 말이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3장 6절 10절 이제 영광으로 임하시잖아요. 오셔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르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혀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백성들도 안 믿던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 것도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간 민족 나라가 없어진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리고 통합 바사 원년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일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불가능하게 보이신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저는 가장 불가능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징표였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할 거야.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은요, 이사야 하반문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 약속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징표였어요.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게 내 증거야. 이 사건들이 이미 일어났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것에 대한 증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패턴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더 똑똑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책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똑똑하시잖아요. 우리 성교회 연합하는 목사님 중에서는요, IQ가 140이 넘는 분이 있어. 와,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 저에게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보기도들을 세우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게 하시는 등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고 계신다면,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말합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라도, 처음 오신 분이라도 지난주에 있었던 7편의 설교를 차례대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 7번의 설교에다 더해서 지난주 말고 그 전주 화요 모임에서 제가 여기 설교했던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를 8번째에다 같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아마 넣을 겁니다. 그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가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임할지는 모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빨리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이미 하고 계시죠. 그것이 더 놀랍게 하나님 부흥이 만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이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 세우실 때 이렇게 하시고 중보기도자들이 간절히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그 기도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잖아요. 지금은 다 어른 돼서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는 캐나다는 신학교 학장인데 자기 아들 큰아들 리처드 블랙가비가 조그만 7살 이렇게 어렸을 때 오래전 얘기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미국에서는 아버지들이 그 사내 아이 그때쯤 되면 자전거 사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8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 이렇게 일반 자전거 중에 수한표, 백조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아이 7살 생일에 자전거를 사주려고 자기 차고에다가 수한표 자전거를 이미 사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묻는 거죠. 너 이번 생일이 다가오는데 무슨 선물 사줄까? 그럼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그러다가 너만한 나이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애들 정말 자전거 타기 좋아하죠.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는 수한표가 제일 좋은데 백조표란 얘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그거 사주세요. 그러면서 이미 사놨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이렇게 세우고 계시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된 걸 의미하고요. 이제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전거를 차고에 이미 사다 집어 놓으신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보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 약속 붙들고 더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통해서 이 시대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 나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목도하는 시몬이 가장 먼저 오신 예수님을 목도했듯이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비와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